왕의 숙소에 설치한 폭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운베르토가 암살당하려면 1900년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더구나 아네트는 이즈은 마음속에서 왕에 대한 호감을 발견했고, 왕이 더 많이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이따금 왕을 죽여서 그들에게 제대로 행동하는 법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왕이 등장할 때 벌어진 화려한 의식과 장중한 행렬과 음악, 자주색과 황금색의 장식, 빼든 칼과 깃털 장식, 왕관과 의전이 좋았다. 정말이지 돈을 쓸만한 볼거리였다. 그녀는 발을 구르며 걷는 말들이, 깃털 장식을 단 장군들이, 광장에 늘어선 추기경들이 좋았다. 추기경들의 자주색이라면 사족을 못 썼고, 대체적으로 교회가 옷을 잘 입는다고 생각했다. 세상에는 빛깔과 광채와 예쁜 의상이 충분히 많지 않은데,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려고 왕들이 있었다.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이 통치를 하지 못하게 막으면 그만이었다 게다가 왕들이 모두 단두대에서 생을 마친다 해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을 단두대로 데려갈 때 화려한 의식만 갖춘다면 그녀 안에는 테러리스트의 기질이 이미 충분히 강해서 피 흘리는 일 없이 냉소만으로도 모든 걸 먼지로 날려버릴 수 있었다. 그녀가 겪고 있는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는 귀걸이 사건이 있은 직후 디케와 함께 베네치아 축제로 떠날 무렵 일어났다. 그 즈음 아르망드니의 이름은 경찰의 체포 명단 맨 위에 자리하고 있어서 두 사람이 만나려면 대단히 조심해야 했다. 어느 저녁 몬타네지 왕녀의 무도회가 끝난 뒤 닫힌 자동차 안에서 연인을 만났을 때 아네트는 아르망이 어둡고 경멸어린 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본다는 걸 알아차렸다. 옷을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기에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의 목과 귓볼, 손가락과 손목에는 글렌데일이 그날 저녁을 위해 빌려준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아르망." 그녀가 수줍게 말했다. "그래도 그 오만한 사치는 굶어 죽어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요." 처음에 그들은 말없이 밀라노 거리를 달렸다. 그러다 불현듯 아르망이 마부에게 어느 구역 이름을 외쳤다. 그녀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구역이었다. 그들은 마치 모르는 사람들처럼 계속 말없이 갔다. 아네트는 불행했고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살면서 경험한 모든 불안 중에서 그를 잃는다는 두려움이야말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어둡고 좁은 캄퍼 골목길로 들어섰을 때 아르망이 차를 멈춰 세웠다. 그들은 내렸다. 달빛이 척박한 보도와 진흙탕을 비추었다. 공기에서는 노후한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났다. 행위는 없었다. 웬 거린 노파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인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노파는 손을 내밀었다. 아르망이 아무 말 없이 아네택에게서 귀걸이와 목걸이, 팔찌와 반지를 낚아챘다. 그는 꼼짝 않는 노파를 향해 몸을 숙여 부드럽게, 거의 다정하게 응시하더니, 목걸이를 노파의 야인 목에 걸었고, 반지와 팔찌를 노파의 뒤틀린 손가락과 발목에 채웠다. 그러더니 노파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다. 이걸 받아요. 이건 마땅히 당신 것입니다. 선의와 상냥함이 담긴 그의 미소를 레이디엘은 결코 잊지 못했다. 보석과 금의 무게에 노파의 손이 탈썩 떨어졌다. 노파는 한동안 꼼짝 않고 무표정하게 아름망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고개를 푹 숙였다. 가련한 여인의 행동에서 문득 무언가 아네트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는 노파 쪽으로 몸을 숙였다. 노파는 눈은 뜬채 죽어 있었다. 아해트는 비명을 질렀고 울면서 달아났다. 이튿날 밀라노 신문은 가장 놀라운 세계의 불가사이라는 제목이 붙은 사건 얘기로 가득했다. 캄퍼 구역에서 거린 노파가 값을 매길 수 없는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캐럿 다이아몬드를 귀에 걸고 황금 풍뎅이를 누더기에 꽂고 에메랄드와 황금 팔찌를 차가운 주머니에 넣은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얘기였다. 글렌데일의 변호사들이 그 보석들을 되찾기까지는 2년이 걸렸다. 그들은 호텔 손님의 보석함에 넣어둔 보석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했다. 온갖 가설이 나왔지만 아내테 이름은 신문에도 실리지 않았고. 수사 도중에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이탈리아 작가 아르디티는 이 사회면 기사를 그의 소설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아네트는 자기 방에서 울며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열이 났고 몸져누웠다. 아르망을 알고 처음으로 그가 두려웠다. 모욕당하고 멸시받고 거절당한 기분이었고 그녀 안에 아직 남아있는 난폭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격정적인 모든 것과 상처 입은 여성성이 그녀에게 사랑과 증오를 가르는 문턱을 넘어서도록 부추겼다. 이제 냉소만으로는 부족했다. 빈정거리는 태도며 놀이는 이제 그 의미와 효력을 잃었다. 그녀는 격정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자신을 내맡겼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어린아이 같은 복수와 승리의 꿈이 깊은 절망과 울음으로 위로될 수 없는 고통과 뒤섞였다. 몸을 추스르자마자 그녀는 콤행 기차를 닫고 그녀를 정말로 이해해주고 완전히 받아주는 유일한 사람 곁으로 가서 보호와 위로를 찾았다. 이렇게 더는 계속할 수 없어요. 디키, 네전 더는 못하겠어요. 이제 더는 못해요. 난난 난, 더는 싫어요. 글렌데일은 울먹이는 젊은 여인의 머리를 다정스레 자기 어깨에 기댔다. 무심하고 어렴풋이 동양적인 그의 얼굴, 가늘고 살짝 굳은 듯한 그의 눈은 기쁨의 표정을 어렵게 감추고 있었다. 그는 더 없이 기분이 흡족했다. 드디어 르브르에서 모나리자를 훔치는데 성공할 참이었던 것이다. 부탁이에요, 어떻키절 도와주세요. 그가 날 파괴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전 그를 너무도 사랑해요. 진정해요. 당신들 두 사람 모두 열정적인 사람들이요. 절제된 자유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지요. 그런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행복이 지속될 가능성과 더불어 나타나는 유일한 때인데 말이요. 그 사람은 영혼과 사상의 극단주의를 쫓고, 당신은 마음과 감정의 극단주의를 쫓으니 대단히 나쁜 경우요. 마음의 열정이건 사상의 열정이건, 열정은 언제나 세상을 정글로 만들어버립니다.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를 기억하오. 호랑이, 밤의 숲 속에서 환히 빛나는 호랑이. 열정에 대해 이보다 더 멋지고 더 정확한 심상을 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죠, 디키. 어떻게 해야죠? 아주 쉬운 일이요. 그를 그만 만나세요. 처음에 겪게 될 고통을 피하기 위해 나와 함께 터키로 가서 6개월을 보냅시다. 보스포르스에서 보내는 봄이 많은 걸 해결해 줄 겁니다.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을 거예요. 특히, 그것은 충분히 멀지 않아요. 난 언제라도 달려서 그의 품으로 돌아갈 거예요. 전 그의 없이는 살수 없어요. 어, 세상에, 특히 내가 어떻게 될까요? 글렌데일은 심각하게 고심하는 척했다. 좋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정말이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군요. 그가 당신에게 불러일으키는 독점적인 열정을 보니 선택의 여지가 없겠군요. 그를 만날 실질적 가능성이 없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처음엔 힘들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인지라 1, 2년만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난 확신합니다. 중국이라도 충분히 멀지 않아요. 난 나를 알아요. 그건 내가 생각한 바가 아닙니다. 글렌데일이 친절하게 말했다. 당신을 그에게서 떼어놓을 유일한 해결책은 두터운 담과 매순간 계속되는 엄중한 감시뿐일 겁니다. 아르망이 당신이 있는 곳까지 찾아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말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요새 같은 곳에서 살순 없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 말입니다. 정말이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르망을 이탈리아인들이 오스트리아인으로부터 물려받아 아주 잘 관리하고 있는 유서 깊은 감옥 중 하나에 가두는 건 아주 쉬울 겁니다. 그녀가 즐겁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디키, 당신은 잔인해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당신이 그를 경찰에 넘긴다면, 난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죽을 거예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들어봐요, 아네트. 잘 생각해봐요. 난 건강이 썩 좋지 못하고 의사들은 내가 늙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겐 자식이 없어. 내 정원들, 내 사랑, 내 그림들을 생각하면 당신과 나 우리는 둘다 친구들에게 하듯 사물들의 애정을 줄줄 줄 알죠. 그것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무생물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불가사의한 세계를 돌볼 줄 알죠. 사물은 우리가 버려둘 때만 무생물이 되는 겁니다. 사물들이 살아나려면 눈길과 우정이 필요해요. 내가 죽게 되면 내 친근한 세계가 모조리 흩어질 겁니다. 사방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고통스럽소. 나는 당신이 내 뒤를 이어 내 작은 마법의 세계를 지켜주었으면 하오. 당신이 나와 결혼해 주길 바라오. 그녀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그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티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다 압니다. 벌써 1년 가까이 당신 과거를 조사했고, 이제 그다지 더 알아야 할 것도 없는 것 같소. 더 좋은 소식도 말해줄 수 있어요. 이제는 당신의 과거 흔적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아주 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누가 시청해서 아네트 부댕의 출생 증명서를 찾는다면 시간만 허비하게 될 거요. 출생이니, 귀족이니, 신분이니 하는 그 모든 너절한 것들을 난 결사적으로, 심지어 공격적으로 조롱합니다. 그런 것들이 나한테는 더 없는 경멸만 불러일으킬 뿐이요. 내 아내는 처음 만났을 때, 거리에서 춤추는 집시였소. 그러나 그녀에겐 진짜 혈통과 기품이 있었어요. 자연에서 오는 혈통과 기품 말이요. 인간 존재에서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없이 고귀한 성품을 지니고 있어요. 당신은 내게 완벽한 동반자이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이상적인 상속자가 될 겁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 그림들은 그저 돈을 의미할 테고 내 집들도 텅 비어 점차 추악함 속으로 떨어지고 말 겁니다 내 정원들도 버림과 망각의 냄새를 풍기게 되겠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에 그런 짓을 할 수는 없어요 아네트, 이 사물들에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녀는 넋이 나가고 아연 실색한 얼굴이었다. 이보다 더 감동적인 찬사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정말이지, 좋다고 말하고 싶어요. 특히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당신한테 부정직한 일이에요 전 아름함 없이는 살수 없어요 그게 어떤 건지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그가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알아요 그게 뭔지 잘 알죠 좋아요 라벤나로 갑시다. 그가 슬프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에게 도피 가능성을 슬쩍 보여주었고, 그녀는 밤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자유를 꿈꾸지만 벗어날 수 없어 절망한 채 줄담배를 피웠다. 그녀는 사랑이 잔인한 속박이 될수 있으며,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에겐 그럴 힘이 없다고 느꼈다. 자유보다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으며, 자유를 위해서라면 무엇이건 망설임 없이 감수해야 한다고 아르망이 그토록 열심히 가르쳤건만, 그녀는 그의 가르침을 활용할 줄 몰랐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생각했다. 정말 이제 테러리스트의 영혼을 단련하고 그의 말처럼 직접 행동에 나서 그녀가 받은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자신의 독재자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폭탄을 던져야 한다고. 라벤나에서 돌아와 그를 다시 보았을 때, 그녀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의 말을 들었고, 처음으로 그의 냉혹한 논리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며, 울림있고 열정적이며 매혹적인 그 목소리가 온갖 형태의 속박을 규탄하고, 마음과 정신의 모든 속박을 거부할 때 발산하는 신념의 힘에 설득당하려고 애썼다. 레이디엘은 아르망이 그녀에게 가르친 것과 그의 존재 방식 사이에 그가 주장하는 절대적 자유와 한 가지 사상에 묶인 그 자신의 예속 상태 사이에 모순이 있었다는 걸 오늘날은 안다. 절대적 자유에 대한 생각과 그 생각에 대한 절대적 헌신 사이에도 모순이 있었다. 그가 주장하던 인간의 자유와 한 가지 이념, 한 가지 이데올로기를 향한 그의 전적인 복종 사이에 모순이 있었다. 그녀는 오늘날 인간이 정말로 자유로워야 한다면 자신의 생각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접신해야 하고 논리에 전적으로 이끌리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진리에도 묶이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에 모든 생각에 인간적 여백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유로운 인간으로 남으려면 아마도 자신의 생각과 신념마저도 뛰어넘을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논리가 엄격할수록 그것은 감옥이 되고 삶은 모순과 타협과 일시적 조정으로 이루어지며 대원칙들은 세상을 밝힐 수도 있지만 세상을 태워버릴 수도 있었다. 아르망이 좋아한 문장, 끝까지 가야 한다는 무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고, 절대적 사회 정의에 대한 그의 꿈은 완벽한 공허만이 아는 순수를 표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겨우 스무 살이었고, 학식도 없었으며, 논리의 극단적 추구가 진리에서도 오류에서도 파괴적 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고, 관념 강박증의 위대한 세기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건 아르망이 불타는 열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녀가 나머지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 뿐이었다. 또한 그녀는 그가 인류에 관해 말할 때 마치 여자에 관해 말하듯이 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 얼굴 없는 경쟁자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사내들이 결코 만족시키지 못할 비밀스럽고 불가사의하고 전제적인 그 경쟁자의 가장 큰 기쁨은 그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인 듯했다. 그가 늘 다른 여자에 관해 말하는 걸 듣는 건 연인에게 기대어 그의 눈에서 열정과 꿈을 당신이 완전히 배제된 욕구를 보는 건 분통 터지는 일이었다. 절대적이고 격렬한 그의 번민과 그의 무모한 행동 계획 속에 든건 그녀가 아니었고 그가 살고 고통받고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 모든 남성다움 관능적이고 따뜻한 몸 강인한 허벅지와 종아리 유연하고 튼튼한 허리 한번 붙잡으면 무엇도 놓지 않게 만들어진 억센 손은 무심하고 잔인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정부 저 멀리 있는 고약한 공주의 것이었다. 그는 그 공주에게 전적으로 헌신했고 오직 그녀의 행복과 기쁨과 만족만을 진정으로 걱정했다. 그녀, 그 여자, 다른 여자라는 이름으로 아네트는 자신의 경쟁자를 생각했다. 그녀는 인류를 자신에게서 연인을 빼앗아 가려는 까다롭고 만족할 줄 모르는 여자로 보기 시작했다. 그렇다. 공주. 대단한 귀부인. 바로 이것이 그 여자였다. 무정하고, 냉혹하고, 무시무시하게 변덕이 심하고, 피 흘리는 놀이를 좋아하는 여자. 그 밖에 사상이며, 대의며, 정치적 명제들. 이 모든 건 너무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었으며 살짝 역겹기까지 했다.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폭탄을 던지고 살인을 해야 하는 이상, 그녀는 빌어먹을 악녀였다. 이런 걸 좋아하는 남자들, 고통을 안기고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여자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있다는 걸 아네트는 잘 알았다. 그녀는 분명히 그런 고약한 여자들 중 하나였다. 특히 그녀를 공공연하게 비판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무례한 지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만 했다. 그랬다간 아르망이 자기 어머니가 모욕이라도 당한 것처럼 싸늘하게 쳐다보았고, 그 눈길이 아네트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왕, 정부, 경찰, 장군. 이것이 인류의 일상적 운명이군. 화가 나서 신문을 구기며 그가 말했다. 인류는 저들의 흉포한 식욕에 내맡겨져 자기 방어조차 할수없소 언론은 인류의 비명을 질식시키고 교회는 체념을 설교해대니. 아네트가 어깨를 으쓱 하며 말했다. 어쩌면 그걸 좋아하는지도 모르잖아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가 싸늘한 눈길을 던지자 그녀는 바로 당황했다. 미안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군요. 배워야 할게 아직도 너무 많아요. 불타오르고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상처 입은 듯한 그의 눈 위로 몸을 숙이고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정열적이고 아름다운 그의 얼굴을 매만지며 생각했다. 참으로 이상하지 정말 이상해. 내가 이 사람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리는 것만큼 이 사람은 그 여자에게 저항할 수 없이 끌리고 있어. 내가 내 사랑 때문에 파괴될 위험이 있듯이 이도 적한 사랑에 어느 때고 파괴될 위험이 있어. 그는 자유를 모든 것보다 우위에 두지만 자유로워지지 못하고 있어. 나 또한 그의 맹목적인 집착을 비판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를 보는 순간, 그를 품는 순간, 그녀의 모든 결심은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느끼는 행복이 너무 커서 그와의 관계를 끝내기 위한 놀랍도록 정확한 온갖 이유도 현실성 없이 날조된 이론, 철화한 이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아르망도 그녀를 껴안고 있을 때 살아있고 다가갈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현실을 그가 끌어안을 수 있는 이 현실을 마침내 만끽할 때 손에 쥐고 체험한 이 충만감을 문득 구현된 이 보기 드문 절대적 순간을 맛볼 때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적인 애정을 쏟으며 빠져들었기에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사실마저 잊었다. 그 순간이 별들 사이를 떠도는 방랑자가 스스로에게 제공하는 짧은 휴식의 순간이라는 참으로 인간적인 땅에서 보내는 짧은 휴식의 순간일 뿐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런 순간에 두 사람은 평범한 행복 속에서 짧게 조우했다. 당신을 사랑해요. 알죠? 조용해요, 아르망. 그녀가 당신 말을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누구 말이요? 다른 여자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르망. 잘 알잖아요. 다른 여자, 인류 말이에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웃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신 너무 과장이 심하군요. 마치 경쟁자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다니. 그 여자가 사방에 스파이를 심어뒀어요. 그들이 당신을 고발할 수도 있어요. 몇 월, 며칠, 문제의 개인이 어느 장소에서 웬 여자를 사랑했다. 현행범이죠. 자유, 평등, 박예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증언해 줄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그들은 모르겠어요. 당신은 단죄를 받게 되겠죠. 난 무죄라고 주장할 거요 거봐요.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아요. 난 인류에게 말할 거요. 난 우리의 사상을 공유하는 여인을 사랑한다고. 그 여인은 충직하고 능숙하고 단호한 투쟁 동지라고.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곧 당신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할것 같소. 우리는 순풍을 받고 있어요. 억압이 거세지는 걸 보면,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노동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느라 자동적으로 우리 쪽으로 내몰리고 있어요. 그녀는 생각에 잠긴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신이시여, 왜 나는 이상주의자를 사랑해야만 했을까요? 왜 나는 모든 사람들처럼 돼지를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참으로 행복했을 텐데요. 그러나 그녀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를 집어삼킨 그 불꽃의 아름다움에 끌렸다. 그의 안에 있는 그 열정을 자신에게로 돌리고, 그것을 소유하고, 상대가 인류 전체일지라도 그런 열정과 충성을 쏟을 수 있는 이 예외적인 존재를 상대에게 넘기지 않으려는 지극히 여성적이고 본능적이며 강압적인 욕망에 괴로워했다. 왜 울어요, 아네트? 아, 어, 그냥요. 그 즈음 테러리즘은 특히 프랑스에서 크게 달해 있었다. 은행가들과 정치인들, 때로는 썩어빠진 이들이, 때로는 무고한 이들이 거리에서, 심지어 국회 안에서도 살해당했고, 폭탄이 공공장소에 부패한 자들이 드나드는 카페에 던져졌다. 글렌데일은 아네트에게 남아있던 보석들을 도로 가져갔다. 아르망은 끊임없이 이동했고, 같은 장소에서 두번 자지 않았다. 그는 학생들의 경호를 받았는데, 그중 둘은 그를 보호하려다 죽었다. 두 사람이 언제 어디서 다시 만날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어느 날엔 쪽지가 스트레사 호수의 낚싯배로 그녀를 불렀고, 그곳에서 그녀는 붉은 셔츠를 입고 페스카톨의 푸른 모자를 쓴 아르망을 만나 사로잡힌 물의 요정처럼 낚시용 그물에 누워 밤을 보냈다. 그후론 일주일이고 보름이고 침묵이었다. 그동안 신문은 새로운 테러. 밀라노의 새 역사 중공식 때 일어난 끔찍한 폭발에 군중 가운데 어린애가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렸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렸다. 불행하고 불안하고 격분해서 그녀는 정말로 반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 새 전원은 그녀를 제노바의 캄포산토로 달려가게 만들었다. 그곳의 석고 석상들과 굳은 천사들 사이에서 아르망이 그녀 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들은 그 당시 명성이 이탈리아의 하늘로 눈부시게 치솟기 시작한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의 집에서도 여러 차례 만났다. 그들은 단눈치오의 전형적인 방식으로 그를 알게 되었다. 그는 시작품을 작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삶에서도 영감에 따라 움직였기에 그것이 그의 주된 양식이었다고 할수 있겠다. 어느 오후 그들이 캄퍼 산토를 거닐고 있을 때 우아하게 차려입은 자그마한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묘지의 바로크 그 기념물들 사이로 그들을 한걸음 한걸음 따라왔다. 즉각 경찰을 떠올린 아르망은 윗도리 아래 감춰둔 권총에 손을 대고 있었다. 그때 그 낯선 이가 다가와 매우 정중하면서도 불손함은 그대로 간직한 채 그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저는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이고 시인입니다. 그 분께 간청을 드리고 싶은데, 무례하게 받아들이실지 몰라 미리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두 신사 숙녀 분께 제 집을 내어드리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르망은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는 집을 두 분께 쓰시라고 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과 아름다움이 시인의 새 집에 축복을 내려 제가 그곳에서 창작할 작품에 영감을 주도록 말입니다. 단눈치오는이 이야기를 다르게 전한다. 그의 판본에서는 제노바의 캄포산토에서 만난 어느 가난한 연인이 함께 죽으려던 순간, 그가 그들에게 자기 집을 제공한다. 훗날 시인의 편지에서 이야기를 읽으며 레이디엘은 자신이 꽃을 파는 젊은 여인으로 둔갑해 파르마의 제비꽃이 가득 든 바구니를 팔에 끼고 그들의 마지막 사랑을 받아들이게 될 차가운 땅에 꽃을 뿌렸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동물처럼.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미모의 소유자로 그려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무척 재미있어 했다. 그러나 그녀는 시적 파격을 고려할 줄 알았다. 그래서 적어도 자신을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로 형언한 것에는 아주 좋아했다. 그후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아네트에게 그녀의 삶에서 잔인할 정도로 가장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 그 결정이 가져온 가장 다행스러운 결과 중 하나는 영국 왕실에 가장 든든한 기둥 몇몇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아네트는 글랜데일 비서의 다급한 호출을 받고서 친구의 집으로 갔고 곧장 그가 있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침대에 누운 디키 얼굴은 잿빛에 야위어 광대뼈가 한층 더 도드라져 보였고 눈도 더 찢어져 보였다. 세월의 흔적에 이제는 병의 흔적마저 더해져 있었다. 그는 손에 작은 그림을 들고 애정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그림은 죽을 위험이 없었다. 그것은 호빠인이 그린 그림이었다. 두 사람이 그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다. 저명한 심장병 전문의 만치니와 밀라노의 고미술상 펠린이었다. 두 이방인이 떠나자마자 글랜데일은 그가 정말 사랑한 모든 작품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지만 살아있고 독립적인 의지와 정신까지 갖추고 있어서 그의 삶을 매우 힘들게 만들었던 작품을 향해 슬프게 미소 지었다. 만친이가 내게 1년을 허락했어. 나를 과소평가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2년이 될 수도 있고 반년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조카들은 벌써부터 침을 흘리고 있을 테고 경매 감정사가 베토벤의 운명에 놓고 네 번을 울리게 되겠죠. 나랑 결혼해 주겠소? 안 돼요. 전 그럴 수 없어요. 도대체 당신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그녀가 외쳤다. 아네트, 자유는 이 땅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요. 모든 철학자들과 혁명가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 모든 혁명가들이 우리에게 줄곧 그렇게 가르쳐 왔소.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 열정의 노예로 남아있을 순 없어요. 아르망이 준 교훈을 벌써 활용했어야 했소. 아니면, 당신은 정말이지 자격 없는 제자인 거요. 어쨌든, 그가 살고 있는 정글에서 그의 이상주의적 열정은, 블레이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호랑이는 결국 그를 잡아먹게 될 거요. 그리고 당신도 같이 잡아먹고 말 거요. 당신의 독재자에 맞서 저항하시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독재자에 맞서 저항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오. 족쇄를 흔들어요. 자유로운 몸이 되시오. 그러기 위해, 당신의 무정한 스승에게 폭탄을 던져야 할지라도 말이오. 생각해보고, 서둘러 답을 주시오.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어떤 성인에게, 어떤 악마에게 헌신해야 할지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이며 중요한 때라는 건 알았다. 디키가 사라지고 나면 그 무엇도 추락하는 그녀를 구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할수 있는 건 고집스레 고개를 흔드는 게 전부였다. 며칠 뒤 운명이 그녀를 도와 결정을 강요했다. 그녀가 아르망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레이디엘은 신이 이렇게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종종 자문하곤 했다. 볼디니와 사전트가 그녀의 초상화를 그리지 못했을 것이고 글랜데일의 혈통은 상속자를 갖지 못했을 것이며 영국 국교와 제국과 보수당은 충직한 지지자 며칠 잃었을 것이고 영국은 최고의 부인을 잃었을 것이다. 그런 거야. 아무려면 어떻겠어요? 그녀가 꿈꾸는 듯한 표정으로 버시경을 쳐다보며 말했다. 개관 시인의 얼굴은 질겁했고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오설길에 멈춰선 그가 어찌나 지팡이를 쇠게 지고 있던지, 레이디엘은 문득 그가 자기 주변을 둘러싼 악마를 느끼고서 그걸 쫓으려고 갑자기 허공에다 지팡이를 휘두르지 않을까 싶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어지자 아네트는 자기 감정에 귀를 닫고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고 강철처럼 단호하게 행동했다. 이것이 그녀가 작정한 새로운 마음가짐이었다. 그녀는 디키를 완전히 신뢰하면서도 그에게 임신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 조금의 위험도 부담하지 않겠다고 마음 먹고 아이의 장래를 위해 가장 오래된 자연법에 복종하는 짐승들의 본능적 고집을 품고 맹렬하고 잔인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은... 보롬의 섬에 마제르 호숫가에서 이루어졌다. 그 시절 그 섬들은 아직 보르글리아 가문의 소유였고 그녀는 그곳에 초대받은 손님이었다. 아르망은 파도가 심했지만 배를 타고 약속 장소에 왔다. 아네트는 흰 드레스에 양산을 들고 새벽부터 사유 항구의 부드러 이어지는 대리석 계단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를 따라 장미 숲을 사이로 오설길을 걸었다. 9월의 마지막 장미여서 인간에게 지혜가 찾아오듯 꽃에 찾아오는 폭이 드물게 감미로운 향기가 났다.